이런 우리 역대 대통령 11명이 국가 부채를 660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정권 4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됐어요. 360조가 늘어났어. 1000조가 됐죠. 그러면 10명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부채 660조가 왜 4년 안에 1000조가 됐느냐, 360조가 늘어났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경제를 운영한 정치인들한테 따진 문제지 대통령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어째서 국가 부채를 한 정권이 360조를 늘립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 부채도 이렇게 급증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들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의 등록금 그 금액을 불린 게 어디서 못 갚은 사람, 대학 등록금 융자 나온 거 100% 대통령이 정리해. 그래서 그들은 신용불량을 전부 어떤 걸로 전부 사면 복권할 겁니다. 그런데 코인에 의해서 피해본 국민 전부 100% 1억까지는 구제해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1억씩을 줘서 18세부터 1억씩을 줘서 부채 해결, 기타 부채를 해결해줍니다. 국민의당을 오늘 배우시면 줘서 중산층을 보장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의 상속세 받지만 앞으로 상속세를 폐지할 것이고 기업 일을 구속하는 일은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구속하는 일을 했을 때는 막강한 세금을 도입해서 내야 돼.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사람에 보태.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야만 위반을 할 거예요. 왜? 세금이 비례불금제니까, 재산 비례불금제니까, 기업의 자산이 클 때는 세금이 그 엄청난 불금이 높아. 재산 비례불금을 해서 없는 직장인들이 교통위반해서 10만원짜리 딱지 올 때는 가서 만원을 내면 돼요. 고지서는 10만원을 돼 있더라도 돈은 만원만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바꿔요. 택배하는 사람이 10만원짜리 고지서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은 3만 원을 냈는 3만 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10분 1로 줄어들어. 근데 재산이 아주 없는 사람 월세 분산해서 택배한다. 그럴 때는 10만 원짜리는 1000만 내면 돼. 아시겠죠? 근데 돈이 많다. 많은 사람이 교통이 안 된다. 그럼 벌금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1000만 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세수가 100조 이상이 늘어나. 간단한 거. 재산 비례별로. 교도소 안 보내. 모든 경제사범 웬만한 벌금, 살인방도 한 이상은 교도소를 보내고 벌금으로 처리하면서 1년에 100조를 벌어들여. 8세를 막아서 1년에 200조가 들어와. 또 500만 특수사업자, 지금 말하면 브로커. 브로커 사업자를 해줘서 공정으로 세야 나가는 세금 부담 돈 100조가 들어와. 400조가 늘어나. 국가세금 570조에서 400조를 얘기해. 800조 늘어나죠? 예. 800조를 여러분한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은 총인축 사회에 돌입하고 국민들은 빚갚아가는 사회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지혜를 전부 사면 복권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를 바꿔요. 그리고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존경심을 갖고 대조해. 어떠한 대도. 그래서 형사소추를 들게 되면 이거 국민이 아니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 군인을 보내놓고 군인을 보내는데 3년간 고민해. 거기서 병사들이 5천명이 죽고 10만명이 부상을 입고 팔다리가 잘렸는데 그거를 눈으로 매일같이 뽑혀가면서 매일같이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게 국가 대통령이에요. 어떤 대통령이든 밤잠 제대로 못 자.
매일 국민들이 비틀면서 부득이는데 잠이 오겠어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5년간 고생한 사람은 법적으로 잡아서 구속시켜.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돼. 나는 절대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하는 국민은 지속으로부터 잘라야 돼.